여러분들 밤늦게 많이 들어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철이 정무수석 소리가 있다. 이거 참 말려야 되지 않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에요. 그거를 야 이걸 참 난리치기도 뭐라고 하고. 근데 이철이가 진짜 내정이라고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그쵸. 벌써 저번 주 목요일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참 기사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그렇고요. 뭐 법조 기자들뿐만 아니라 뭐 정치부 기자들도 이게 뭐야?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특종 수지 그랬어요, 내가 좀. 근데 여러분들의 제가 이철이에 대해서 좀잘 알아요. 근데 이철이는요, 몇 개월 전부터 대놓고 자기는 청와대 들어간다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만나고 다니면서 사실 청와대를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이철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이철이는 제가 보면 전형적인 그냥 관종이에요. 관종의 본인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철이는 이번에 본인이 비례대표로 민주당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 마치 정치가 더럽고 뭐 뭐라 그랬죠? 그러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에 갈 수가 없다는 게 있었어요.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나갈 지역구가 마땅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경선, 그러니까 얘는 단수 공천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을.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는데 이철이 비례대표를 단수 공천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자리나 자기를 특별 대우를 받았던 바랬던 것 같은데 그걸 못하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뭐 정치가 뭐 선을 긋고. 그럼 왜 이철이 같은 사람이 청와대에 추천이 됐냐?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누가 추천했다, 누가 추천했다 이런 거 별로 저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론. 왜 그러냐면 이철이 지금 대선 앞두고 그냥 밖에다가 저 냅두면요, 온갖 악설을 퍼부을 거예요. 청와대에 잡아놓고 입에다 자꾸를 채워버리면 어떨까? 저는 이철이, 이게 뭐라고 불러요? 이철이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는 최근에 기억에 남는 게, SBS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SBS 기자랑, 그리고 그 출연자 한 명이랑, 그 추미애 장관 관련한 얘기를 했다가, 그 약간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했던 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심재철 검사장이 추미애 만세 하면서 뭐, 만세를 불렀다고 뭐그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평화나무 김용민 PD의 평화나무에서 아마 고발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는 점도 조금 그 제가 취재해보면 이철이가 청와대 들어가는 배경을 보면요, 뭐 유영민 비서실장이죠 지금. 뭐 사실상 유영민 비서실장이 또 전해철 의원 뭐 이런 분들, 뭐 다들 그런 분들이 뭐 이철이를 뭐 추천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대통령이 선택은 대통령이니까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하다 보면 또 문재인 정부 비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데, 차라리 밖에서 떠들어서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 늘어날 수 있는데 그냥 청와대에 잡아놓고. 저는 오늘 저희 회사에서 보도가 나왔던데, 김영춘 후보의 전 의원의 그 총리, 그것도 사실이 좀 있는 건가요? 그 실체가? 글쎄요, 저는 네. 총리설은 솔직히 저도 아직 팩트체크를 못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철이는 제가 팩트체크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장담할게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철이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간다는 것은 순장조예요. 그쵸. 우리끼리 얘기해서 순장조예요. 그쵸? 순장조인데, 이철이가 지금 들어가면 이제 1년 정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까지 있었는데, 절대 이철이는 끝까지 있을 사람 아니에요. 이철이는 중간에 나올 겁니다. 진짜로. 제가 보면 이철이는 굉장히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고 본인이 처음에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방송가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철이는 자기 프로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철이 쇼 뭐 이런 걸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인이 맡을 수 있는 프로도 없고, 그렇게 어떤 라디오 프로 같은 거 하나 맡았는데 그쵸.
반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자기 체급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철이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갖고 다시 나오면 뒷단에는 또 하나의 스펙을 쌓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철이는 방송 쪽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아 근데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물론 대통령이 계시니까 비서실장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철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가벼운 사람이라고 봐요. 나름 자기가 전략가라고 생각하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와 같이 국정 운영 철학을 같이 하고 끝까지 안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청와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정치인들이 누구냐?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 딴 당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지 기분에 따라서 뭔가를 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합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그게 인사의 핵심이거든요. 청와대는. 근데 이철이는 제가 보면 오래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정권 말기에 들어가는 정무직 공무원이 그 뭐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지 않고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 요 얘기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청와대 그 여태까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기가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당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있었던 얘기 단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밟고 가시라라는 얘기를 하죠. 불쏘시개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절대 무슨 서운한 왜 사람이 서운한 감정이 없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총리설은 솔직히 제가 원래는 윤회 장관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국무총리를 생각한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고 저는 사실 윤회 현재 장관이 국무총리설을 저는 옛날에 취재했을 때는 윤회 장관이 총리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요즘 갑자기 김영춘 후보가 떠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검찰개혁을 위해서 몸 던지고 간 추미애 장관이 국무총리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들려서 혹시나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김영춘 전 의원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사실 되게 많이 바뀌었나 뭔가가 그 기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 지지자들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들의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갖고 평소에 응원했던 분들인데도 요즘은 누구 간다 이러면 그냥 좀 외로우면 우리 시청자들이 그만큼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이제 일치단결이 됐었는데 아,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진 좀 약간 힘들어서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 하여튼 좀 마음에 안 들어. 예, 이철이는. 근데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그걸 또 비판하다 보면 대통령 인사 엉망이다라고 까야 되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원내대표 문제 잠깐 제가 좀 짚고 넘어가면 원내대표는 3파전이에요. 뭐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근데 지금 제가 벌써부터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또 우리 지지자들이 갈팡질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출사표 원내대표는 아니 당대표고 네네. 원내대표는 박완주와 누구죠? 윤호중 당대표 얘기한 거고 원내대표는 박완주, 윤호중인데 박완주는 아니더라. 왜냐면 오늘 저 얘기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난 박완주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원내대표라면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해야겠다. 아 미친 거죠. 아니 왜 마인드가 되게 국민의힘 마인드인 분이 꽤 있네요. 아니 나 이랬고 아니 무슨 아니 그러면서 협치를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18개 상임위원장 그 무한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자기가 원내대표 출마하고 물론 원내대표는 저희 지지자들이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박완주가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기사를 좀 봤더니 국민의힘과 다시 상임위 그는 자기네들이 국정 책임을 무한적으로 지지 않겠다는 건데 그쵸 뭐하러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그럼 애초에 진통을 그 180도 됐을 때 진통을 겪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뭐 나눠주지 뭐하러 이제 와서 그 저기 그 열민당의 모 의원이 방한주 의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부터 근데 그런 넋 빠진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상임위 재조정하겠다 정신 차려야죠. 그 다음에 그 당대표 얘기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이끌어가는 거 보면서 강단도 있고 어땠어요?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 하는 거 보면 그 윤호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뭐랄까 이 봉으로 땅땅땅 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딱딱딱 쳐도 의결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의원들도 몰랐던 것 같은데 방송에 한번 포착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무슨 법, 공수처법이었나요? 그거 관련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박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앞뒤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서관들이나 뭐 보좌진들이랑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좀 물어보는데 일단은 현 정부랑 국정 철학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앞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뭐 여기저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면 당대표는 솔직히 다 싫어요. 송영길은 진짜 당대표 되면 그냥 제가 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색을 듣고 뻔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송영길이 그동안 정치 어떻게 했는지 제가 너무 잘 봐서. 그 다음에 홍영표냐 우원식이냐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참 좀 참신한 분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